2023년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 와, 세다, 세다. 와, 세다. 노규리 간다. 나와주십시오. 화이팅. 대사슴놀이 판소리 장원이야. 상대는 2018년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입니다. 어머머. 진혜언. 나와주십시오. 드디어 왔다. 그들이 왔다. 짱대짱 대결이야. 그렇죠. 와. 네. 노규리 양보다는 6살 언니입니다. 한 사람은 2013년 장원이고요. 한 사람은 2018년 장원이 되겠습니다. 와. 현 장원과 전 장원의 대결이 와. 되겠습니다. 웬일이야? 빅매치다. 빅매치. 빅매치야. 이번에는 진짜 챔피언부가 강력하네. 기대된다. 와, 진짜 장원이라고 하니까. 팀 전원 오라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챔피언부는 좀 다릅니다. 빨리해요. 무서워요. 듣고 싶어 빨리. 먼저 진혜언 양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미스트롯3에 나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고 온 17세 소녀 진혜언입니다.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고 온. 어? 네, 과감히. 왜 그런 거야? 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왜? 자퇴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지금 저 자퇴한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제작진 예심을 보고 난 이후에 와. 본선 진출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진짜? 본선 진출 확정하고 통보를 찍었어. 그리고 자퇴했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국악을 해오면서 많은 판소리 무대에 서 왔어요. 그런데 제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무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국악하는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국악을 하면서 이걸 같이 병행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트로트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미스트롯3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이찬원님의 시절 인연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학교를 떠나면 만나기 힘든 친구들에 대한 제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여기에 진짜 모든 걸 다 걸었어. 잘할 것 같아. 잘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잘해야 된다. 자퇴했는데 못하면 큰일 난다. 시절 인연을 부르네? 아니, 이 노래를? 큰 거 온다, 큰 거 와. 화이팅! 화이팅! 사람이 떠나간다고 내가 있으니 미련이 낭투지 마세요. 완벽하다 지금까지.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힘을 많이 뺀 것 같아요. 아예 판소리 느낌이 없네. 버린 것 같아.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바람처럼 불타 가는 인연 찾지를 말고 가는 인연 찾지를 말고 오는 인연 찾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아이 잘하네. 김혜연 양은 하트 13개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트로트도 잘하네. 미스터 때문에 자퇴서를 냈다고 해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보게 됐는데 결과가 일단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 마스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는지. 예, 김현자 마스터. 잘했어요. 일단 우리 혜연 씨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목소리도 좋고 그 노래하는 전반부 후반부를 정확히 감정 몰입하는 것도 틀리고 혜연 씨의 앞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안성훈 마스터. 네. 근데 이제 혜연 양만의 음색으로 담백하게 불러주시니까 더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뭔가 감성이 약간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를 자퇴하면서 헤어지는 친구들한테 불러주는 그 감정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반대 노래잖아요. 진혜연 씨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자기만의 결로 처음 듣는 느낌이에요. 진혜연 씨의 시점이 너무 놀랬고 정말 좋았던 부분이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는 마치 정말 메아리 치듯이 시원하게 질렀다가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다시 찾아올 거야 해서 살짝 줄어드는 바이블레이션이 아, 이 친구가 트로트도 그래도 아는 친구구나. 제가 봤던 시절 인연 중에 뉴 시절 인연이 탄생한 것 같아서 너무 자꾸 걸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최고의 무대다. 네, 자 이제 자리 바꾸겠습니다. 노그리양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어렵다. 파이팅! 자, 2023년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대사슴 2023년도 장원을 하고 미스트롯3에 1등을 하러 나온 노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쑤! 달라. 자, 룰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올 하트가 나와야 2라운드 가는 거고 올 하트가 안 되면 탈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가자. 파이팅! 와, 세다. 파이팅! 노규리양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박수! 오, 규리 양의 무대였습니다. 자, 아, 2023년 전주 대사슴놀이 초등부 장원 수상자. 조금 흥분했어. 조금 흥분했어요. 예. 아이고 아쉽네. 와, 어떡해. 하트의 개수는 모두 10개입니다.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처음부터 분위기가 너무나 좀 고조가 되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사실 음정도 좀 불안했고 가요는 약간은 좀 얼렁얼렁 눌러줄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꼭 다음 회전에 올라가기를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규리가 1절은 음정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사실은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1절 끝나고 2절부터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귀 기울여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규리 양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소리하던 친구들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아니면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규리는 그런 소리를 싹 버리고 노래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하트를 누르게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현장원과 전장원의 대결에서는 진 혜원 양이 승자가 되면서 2라운드 진출합니다.